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 지장보살님이 화현으로 나타나가지고 중생을 교하고 제도했는 도량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도 생지장 도량으로 유명한 곳이 어딘가 하면은 지금은 우리가 갈 수 없는 심의장 지대 안에 있는 저 강원도 철원군에 있는 보계산 심원사. 보계산 심원사 가운데도 그 위에 올라가면은 판례암자 석재암이라고 하는 곳은 생지장 도량으로 유명하고 지장보살이 항상 방강을 하고 지장보살님이 보할 중생이 있으면 현신을 낳는 데가 곧 심원사 석재암인데 이 절은 언제에 지어졌는가 하면은 신라 때 지어졌는 신라고찰로서 누구가 지었는가 하면은 신라 사람 세속성은 이시여 이름은 운석이라고 하는 사냥꾼이 지었는 절인데 그 사냥꾼이 어찌해가지고 그 절을 짓게 되었느냐 하면은 이 사냥꾼은 일찍이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나는 배우질 못하고 가난한 서민 농부이지만은 내 아들은 만덕으로 놓았으니까 훌륭한 아들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글공부를 가르치려고 했지만은 이 아들은 절대 글 배울 생각은 없어요. 그럼 뭐만 하느냐 하면은 항상 이 아들은 활쏘기를 좋아해요. 시간만 나면 나무를 가지고 휘어쓸어 칼을 만들어 가지고 칼을 쏘는 것이 소일로 하고 있다가 결론적으로 칼 쏘는 데 명수가 돼 가지고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냥꾼이 되었는데도 이 사람이 태어날 적에 그 농부인 아버지가 어떻게 해가지고 아들을 숙제가 태어났느냐 하면 이 아들은 아버지 어머니가 일찍이 결혼을 했는데 쓰라에 자식이 없어 자식 있기를 바랬지만은 자식이 없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 산에 나무를 하러 갔는데 산돼지가 저 위에서 먹이를 찾아가지고 돼지 나발로 땅을 파다가 산돼지가 음식을 찾다가 땅을 파면서 돼지 나발로 굴린 돌이 굴러 내려와가지고 치어 죽었는 꽁을 한 마리 부어가 와가지고 그 꽁을 먹고 난 그 달부터 새끼가 있어가지고 열 달 만에 낳은 아들이 이순석이야. 근데 이 아들은 훌륭하게 만들려고 글을 가르치지만은 글 공부하기를 좋아하지 않고 항상 할 속이만 좋아하다가 결론적으로 사냥꾼이 되었는데 사냥꾼이 되어가지고도 꽁이니 노루니 저런 거는 좋아도 지까짓거 싶어가지고 잡고 싶은 생각이 없고 큰 짐승 곰이나 또 호랑이 같은 걸 만나면 사냥꾼임에서도 부러운 생각이 들어가지고 잡고 싶은 생각이 없고 항상 산돼지만 보면은 따죽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인가 산에 가가지고 산돼지를 한 마리 쏘고 나니까 그렇게 마음이 기쁘고 통쾌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산돼지를 잡아가 와가지고 동네가 잔치를 하고 포식을 했는데 그러고도 산돼지를 잡으니까 한 분 쏘니까 날아간 화살이 산돼지에게 맞아가지고 쓰러져 죽는 모습 극해 감에 산돼지를 죽이고 싶은 생각이 여의되지를 않아요. 그럴 적에 그 사람의 살심을 없애주기 위해 가지고 지장보살님이 산돼지로 화해가지고 금빛이 찬란한 모습으로 그 사람 앞에 나타납니다. 하루 종일 그 산돼지를 죽여가지고 결론적으로는 그 산돼지를 적중이가 쏘았는데 이 활이 날아가가지고 산돼지 오른쪽 팔밑 가슴에 맞고도 피를 철철 흘리면서 달아나는 모습을 보니까 곧 저 돼지를 잡고 잡을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일어나가지고 그 산돼지를 추격하고 추격하다가 산돼지는 사라져버리고 너무 높은 산을 넘고 넘고 산돼지를 따라다니다 보니까 지쳐가지고 목이 말라가지고 죽겠는데 한 곳에 보니까 홍당 샘이 있는데 그 샘물을 먹으려고 뚝 들여다 보니까 샘물이 피피치야. 근데 그 피피 쪽에 보니까 당신이 쏘는 화살이 저게 우려비치는데 딱 들여다보니까 산돼지는 간대였고 시장보살 석자쯤 되는 석상이 자기가 쏜 화살을 맞아가지고 석상에 화살이 꼽히는데
그 화살 꼽힌 자리에서 피가 나가지고 그 우물이 피로 다운지져 있더라. 아하, 내가 너무 산돼지 죽이기를 좋아하니까 지장보살님이 내게 이 살침을 없애주기 위해가지고 금빛 산돼지로 하연을 해가지고 나를 유혹하고 댕기다가 내 화살을 맞고 나를 좋아하기 위해서 이곳에서 내게 보여주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고 지장보살님이 잘못됐습니다. 다시는 이제 사양하는 것을 업으로 삼지 아니하겠고 나도 당신의 제자가 되어가지고 당신의 가르침대로 인간을 올바르게 살고 참되게 살고 거짓 없이 살고 훌륭하게 살겠습니다 하고 원을 세웠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처님을 모시 올리가지고 정각을 짓고 머리 깎고 출가를 하려고 아무리 그 지장보살님을 들어올리도 물속에서 지장보살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다가 날이 저물어가지고 그 이튿날 다시 와가지고 그 지장보살님을 건져 올리려고 집에 가가지고 잠을 자고 그 이튿날 아침에는 밥을 잔뜩 먹고 힘을 올려가지고 와보니까 물속에 지장보살님이 간데가 없어지고 어딘가 지장보살이 갖는 듯한 자취가 남고 풀이 쓰러져 있기 때문에 그 풀이 쓰러진 자취를 찾아가니까 지금 강원도 고개산 심원사 판례암자 석대암이 있는 자리에 딱 그 지장보살님이 모셔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서 발심을 해가지고 출가를 해가지고 스님이 되신 이후에 다시 그 자리로 올라와가지고 그 자리에다가 경각을 짓고 부처님을 모셨으니 그것이 우리나라의 유명한 생지장 도량 강원도 철원 땅 고개산 심원사 석대암입니다. 근데 그 석대암에는 가가지고 지장기도만 하기만 하면은 이 지장보살님 신통을 놔두어가지고 당신이 화살 맞는 그 자리에서 환하게 방광하는 것을 그 모습을 기도를 성실하려고 꼭 보고 올 수 있는 그런 신통을 놔두는 보살님이 그 석대암 지장보살님인데 그 석대암 지장보살님은 6.25 때 여기에 아마 이절 주지하고도 참 인연이 많은 보살님이 여자로 태어나가지고 금아이 간도 크고 욕심도 많고 그런 여자는 또 처음 봤습니다. 근데 세속성은 이름이 그 성은 발성석하고 이름은 서복조야. 그런데 당신이 부처님께 기의를 해가지고 본명은 금강심이라고 하는 보살님인데 이 보살이 남쪽으로 내려와가지고 우리 월봉스님한테서 인연이 돼가지고 죽기 전까지 어디에 살았나구만 서울에서 조그만 암자를 지어가지고 살았어요. 살았는데 그 보살님이 지장신앙을 했는데 그 보살이 8.15 해방이 된 후에 그 지장보살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한팔 이북에는 불교가 없다고 하니까 아마 석대암도 빚을 거라고 하고 속태한 속가의 중을 하나 돈 주고 사가지고 월북을 지기가지고 그 부처님을 도둑질해 오도록 만들어가지고 서울에서 모시고 있다가 결론적으로 그 석대암에 수지로 있던 분이 월남을 해가지고 계시던 분이 지금 철원에 신심원사를 창건하신 김상수 스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 스님하고 재판을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그 스님이 이겨가지고 그 부처님이 다시 이제 그 스님이 모셔가지고 철원 땅에다가 철원이 수복된 뒤에 신심원사를 짓고 지금 또 우리 남한 땅에 모시고 있는 절이 심원사인데 그 부처님을 칭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그 부처님을 뺏긴 이후에 이 보살님은 낙심을 하고 하양을 해가지고 대구 지방에 살다가 우리여 보잠주지 월봉주님한테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 보살님이 월남을 했습니다. 부처님 또 지장보살님이 월남을 했는데 그래 요즘 생각해보면 그 보살님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영험 있는 그 보살님 지장보살님 탐내가지고 얻고 왔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 보살님이 남한까지 월남을 했는가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내가 요즘 해봅니다.